안녕하십니까. 수지 황현식입니다. 오늘은 벚꽃이 만개해 아름다운 대청호반길 4구간인 금성마을 신선바위에서 시작해 연꽃마을을 지나 황새바위까지 걸었습니다. 신선바위 오르는 곳만 산길이어서 약간 어렵지만 짧은 산길이어서 누구나 충분히 오를 수 있습니다. 다소 가파른 구간이 있으나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 코스입니다. 금성마을에서 신선바위까지는 왕복 1.2km 정도 됩니다. 해발 200.1m의 신선봉에 위치하고 있는 이 유적은 봉우리 둘레 120m를 돌로 쌓았습니다. 동서 북벽의 석축은 무너져 내렸고 남벽만 1.5m에서 2m 높이 석축이 남아 있습니다. 유적 내부에는 평평한 곳이 거의 없고 이상하게 생긴 큰 바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각종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이 유적은 내부가 좁고 험하여 산성이라기보다는 신앙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문은 조선시대 것이지만 유적 내에서 오래된 토기 조각들이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삼국시대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선바위에서 내려다보는 대청호의 풍광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파란 물과 산봉우리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수풀이 우거지는 때에는 보이지 않을 듯합니다. 금성마을길로 접어들면 좁은 진입로부터 양쪽으로 벚꽃이 예쁘게 반깁니다. 숲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 금성마을은 오래된 커다란 벚나무에 화사한 연분홍 꽃이 흐드러지게 핀 곳입니다.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걷다 보면 어느 때는 대청호의 맑은 물이 나타나고 산에는 진달래도 피어있으며 화사한 벚꽃, 목련등이 쉴 새 없이 나타납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뺨을 간지르고 예쁜 돌다리도 이름 모를 들꽃도 반겨줍니다. 새들은 즐겁게 노래 부르고 파란 하늘에 점점이 떠있는 구름은 아름답습니다. 풍경에 취해 걷다 보면 연꽃마을이 보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연꽃마을에도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연꽃마을을 지나 좁은 길로 들어서면 얼마 걷지 않아 황새바위와 거북바위가 보입니다. 약 2시간 정도 즐겁게 걸었습니다. 운동을 했다는 뿌듯함과 아름다운 길을 걸었다는 흡족함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황새바위는 모양이 새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바위 옆에 마련된 전망대에서 시원하고 아름다운 대청호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황새바위 전망대에서 잠시 피곤한 다리를 쉬어감도 좋을 듯 합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